통도사 극나감의 삼소굴은 통도사의 수행가풍을 바로 세운 경봉대선사가 수도를 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소박한 곳에서 경봉스님은 수행가풍을 세우기 위한 수도를 했는데, 지금 극나감은 암자가 아니라 중간 규모의 사찰로 커다랗게 성장했습니다. 통도사의 비로함은 지난 봄에 이 암자를 방문했을 때 통도사의 여러 암자 중에서 가장 예쁜 암자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역시 예쁘기는 가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을에도 정말 통도사의 여러 암자 중에서 가장 예쁜 암자로 생각됩니다. 통도사 서운함은 암자라기보다는 10만 장의 석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 그리고 된장과 고추장을 만드는 곳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곳 고추장이 맛있어서 저희도 고추장 3통이나 샀습니다.